네,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현충일입니다만 유럽에서는 바로 이날입니다. D-Day. 나치 독일을 꺾을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해준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있었던 날인데, 그래서 그런지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독재 세력, 이 전제주의의 공격에 대해서 방어를 하기 위한 자유주의 세계의 뜻이 모여지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자, 오늘 어떤 날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 6.25 전쟁에 인천 상륙 작전이 있었다면 2차 세계 대전에는 역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있었습니다.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죠. 유명한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 첫 장면이 바로 그 상륙 작전의 그 장면인데요. 1944년 6월 6일 나치 독일의 항거에서 프랑스 북부 해안 노르망디를 통해서 나치 독일의 숨통을 끊어 들어가면서 파리 함락의 계기가 됐고요. 결국 연합국의 승리 를 가져다주는 기폭제가 됐던 아주 기념비적인 상륙작전이 바로 노르망디 상륙작전입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있었는데, 네. 그게 벌써 70년이나 흘렀네요. 네. 유럽 사람들은 이 날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나 보네요. 네, 대단히 중요하죠. 결국 이게 독재체제 나치 독일의 치하에서 유럽이 병들고 썩어갈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자유를 찾을 것이냐, 바로 이걸 가늠하는 기폭제가 됐던 거예요. 저게 라이언 일병 구하기. 저 장면 보면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 수많은 생명이 희생됐는데요. 그 수치를 하나 드리면 결국 그 연합군이 승리했는데요. 연합국 측에서 4,400명이 무려 사망했다고 합니다. 전날 아, 이날 하루에요. 상륙작전 이번 하루에. 전투에서. 그리고 나치 독일에서는 9,000명 합하면 결국 13,400명이 되는 인명이 피해됐던 거대한 살육의 현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유를 지켜내기 위한 명분 때문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영화 속한 장면을 보셨습니다만 저 전투 때 살아남으셨던 생존자가 네, 있다면 다 벌써 90대들이죠. 70년이 흘렀으니까요. 네, 그런데 오늘 행사가 그분들 있었고요. 노익장을 과시하셨죠. 네, 대단히 뭐 이제 생전에 마지막으로 볼수 있는 네. 게다가 또 70주년 아니겠습니까? 70주년 행사를 위해서 낙하산 강하. 아, 저 노병들이 과연 낙하산 강하를 할수 있었을지 굉장히 의문적인데 의문을 갖는데 저분들 과거 역전의 용사들답게 낙하산 강하 행사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아, 네, 90대가 90대라고 보기에는 나왔다 싶었는데. 굉장히 정정해들 보이시는데요. 어쨌든 그날의 그 감동 다시 한번 재현했습니다. 비행기도 예전 모델을 그대로 당시 찾았군요. 네. 어이구, 하늘에서. 꼭 패러글라이딩 하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여튼 저분들의 가슴 속에는 노르망디,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노르망디 해안에 내려앉는 그 기분이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네. 나는 프랑스군은 아니지만 미군으로서 건너편 대륙에 건너가서 자유 프랑스를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싸웠다. 세월은 많이 흘렀지만 그 가슴 속에 남아있는 뿌듯함이랄까 이런 건 대단할 것 같습니다. 자, 뭐 참전이라든가 전쟁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을 죽고 죽이게 만드는 일이 있기 때문에 뭐 박수칠 일은 절대 아닙니다만 이런 의미 있는 날도 훗날 기억될 수 있다는 것까지 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할아버지의 표정이 너무너무 든든해 보이셨습니다.